안녕하세요. 저희는 원광대학교에서 역사와 고고학을 전공하는 이상현, 김도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어린이날.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산책을 하러 왔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그 쌍릉. 맞아요, 쌍릉. 지금부터 저희랑 같이 한번 쌍릉에 가보실까요? 얘들아, 빨리 와! 아, 나 왜 이렇게 벌써 숨이 차지? 어, 대학릉 보인다. 그 쌍릉의 의미를 좀 알고 가면 좋겠죠? 오, 소개도 되게 잘 돼있다. 왕밖에는 이 사람 여기에 묻힐 사람이 없다. 왜냐면 저기 부여에 있는 왕릉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 무덤을 이제 깎은 그 이걸 치석이라고 해요. 돌을 이렇게 깎아야 되는 그걸 치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부여에 가면은 우리 융산이고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거기가 백제 왕릉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석실보다 더 커요. 지금부터 소왕릉을 한번 가볼게요. 근데 거리가 진짜 이쁘다, 가는 길이. 지금 여기는 소왕릉인데, 소왕릉이 지금 발굴 조사가 재작년에 진행이 됐고, 지금은 이제 다시 예쁘게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소왕릉을 19년에 이제 발굴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무덤을 둘렀던 호석의 존재를 알 수 있었고, 그 고분의 그 입구에 보면은 비석 같이 생긴 석조물이 있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글이 있었으면 저 소왕릉의 주인공이면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비석에 글자가 나오지가 않아서 아직도 그 저게 무덤이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여기가 미륵산이에요. 저희가 미륵산 경주로 따지면 남산. 여기가 이제 옛날 미륵산 전시관이고, 여기 호동이 하면 머린방으로 가면 거의 처음이야. 서동요의 이야기는 성공한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성공했으니까 아름답지. 왜냐면 로미오와 줄리엣 너무 슬프잖아. 그냥 21세기에 지역 감정이 좀 있잖아요. 지금 대왕릉과 소왕릉 그리고 서동요가 우리에게 동서화합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닌가. 백제와 신라가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건 서동요가 진짠지 거짓인지 그걸 떠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이런 화합이랑 평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이 서동요에 담겨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쌍릉도 보고 또 쌍릉에서 출토된 유물들까지 다 확인을 하고 왔는데, 3년 동안 이런 쌍릉이나 이런 게 근처에 있는데도 한 번 안 가보니까 굉장히 좀 감성이 되고, 몰랐던 거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가끔씩이라도 멋있게 있다가 한 번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세상 또 이렇게 익산에 보물이 많았나 봐, 이런 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보물들을 설명하는 당신이 바로 익산의 버선이에요.